외출에서 돌아온 후 두피에 쌓인 먼지와 노폐물 제거를 위해 머리를 감는 중인데요. 그런데 머리에 물만 묻히고 여기서 끝인가요? 샴푸도 안 하고 바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요상한 행동? 젖은 머리에 샤워캐까지 씌우고,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? 급기야 머리를 감다 말고 나와서 집안일까지 하면 느긋하게 여유를 부립니다. 아니 설마 샴푸질 하는 거 잊은 건 아니시겠죠? 지금 머리 감다 말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 지금요?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 두피에 각질을 불리고 있는 중인데요. 굿바이! 탈모 없애는 머리 감기! 왜 저희가 목욕탕 가서도 때를 불리고 때를 밀듯이 두피도 충분하게 두피 각질을 불려주는 시간을 가지고서 샴푸를 하시면 정말 노폐물 제거가 잘 된답니다. 두피의 각질을 충분히 불린 후에 본격적으로 머리 감기에 들어가는데요.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내어줍니다. 우리가 지그재그 샴푸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핀 다음에 지그재그로 올라가시는데 헤어라인부터 해서 머리를 쓱쓱쓱쓱 해서 정수리 가마 부분까지 올라가시고 손가락을 이용해 앞 이마 라인부터 문지름에 올라갑니다. 측두부 쪽으로 해서 다시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가마까지 쓱쓱쓱쓱 이렇게 해서 샴푸를 골고루 해주시면 되십니다. 머리의 양옆면도 지그재그로 꼼꼼하게 문질러주는데요. 중앙부터. 약 1분 정도 반복하여 마사지하듯 샴푸질을 해줍니다. 그 이후에 헹굼은 3분 정도를 헹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노래 한 곡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잠깐! 손가락을 빗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많이 헹구시는데 그게 바로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해서 쓸어내리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면서 머리를 헹구시는 게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